안에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신으로 뭔가 교신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말을 해주잖아요. 멘토님이 여기 이렇게 오는 분들하고 그 안에 있는 신들하고 대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무당들은 안 하잖아요. 무당들은 두 가지 방법을 하죠. 내가 딱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맞혀서 내가 지금 동참하는 신들 있잖아요. 조상신들. 그 조상신이 지금 딱 알아맞추는 거죠. 그리고 또 신이 딱 왔는데 무당이니까 몸이 쉴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신들이 동자든 아니면 무슨 조상신든 간에 내, 그 무속인의 신에 딱 실려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다. 할매다. 이러면서. 동자 왔으면 동자다. 내다. 내가 왔다. 몰랐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지식인하고 그분들하고 틀린 점이네요. 그렇죠. 지식인한테는 그렇게 신이 올 수가 없죠.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걸다 신이 주파수로 다 읽어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멘토의 몸이 실려가지고 뭐 무슨 얘기한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왜? 멘토는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의 힘으로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는 너를 다알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대답시킬 수 있고 물어가서 따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그 대답을 다 해줘야 돼. 왜? 신은 꼼짝을 못 하거든. 딱 물어 들어가면요. 그 대답이 끝나기 전까지 꼼짝을 못 해. 그럼 내가 네 어디서 왔노? 라고 하면 대답해야 돼요. 꼼짝 못 해. 그거 말해주고 가야 되거든. 곤란한 거라 이거. 신을 갖다 운영할 줄 안다는 거죠. 딱딱딱 물으면요. 알아서 신이 딱딱 대답해 준다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지. 근데 무속인들은 뭐냐면 그냥 신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그렇게 그냥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밖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쪽 상대가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손님의 실려 있는 그 조상이 무당한테 딱 가가지고 거기서 그 몸을 빌어가지고 그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할매다, 뭐 할배다, 뭐 엄마다 이런 식으로 동자가 왔다, 아니면 뭐 설녀가 있다 이런 쪽 설녀가 그 몸에 실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거고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식인들은 영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지식인들 어떻게 해요? 지식의 힘 가지고 저 어떤 신이 와 있고 다 아는 거라 대안 하나 보면은 몇 마디 딱 섞어보면 어떤 신이 왔는데 모르면 또 물으면 돼요. 물으면 싹싹 대답해 주게 돼 있어요. 전에 데려왔던 동생이 한명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전법 공부를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랑 만날 때마다 제가 표적을 느끼고 이제 받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인연이 끊길 듯 끊길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연결돼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안에 할머니가 있다. 뭐 그리고 신들이 막 있는 것도 알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엄청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에라도 공부가 되면은 그 안에 신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수 있는 건가요? 또할수 있죠. 왜? 내가 그 동생이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들이 나한테 똑같은 거라. 굳이 신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도 제가 그냥 이렇게 뭐하러 말하는 신하고 대작을 해요? 상대하고 대작을 하는 거라. 상대하고 대작을 하면 안에 신이 다 알아듣거든. 신을 나무라는 것도 그렇고 상대를 뭐라 하면 신 같이 나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내 인연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지금 소통을 하고 있냐 따라가지고 신도 같이 지금 듣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 굳이 뭐신 나오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신을 갖다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신을 가만히 냅두고 내가 누가 되냐면 내 앞에 온이 사람한테, 얘 인연자한테 이 사람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고 네 잘났다고 사니까는 좀더 서인들이 다와 있는데 힘들다 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왔으니까 몸에 실렸으니까 네가 무게 느끼고 표적을 받는 당연한데 공부하라고 다온 거니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전부 다 표적이 사라진다. 딱 법을 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사라져. 그게 제자가 법을 주는 거라니까. 아, 뭐한테 만나고 신하고 대화 나누고 있어. 우리는 인간하고 대화 나누는 거지 신하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라. 그죠?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신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가 따라서 움직이거든. 굳이 무신하고 나 대화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오는 분들 대화 나눌 때는 신도 같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시키면 신도 같이 듣고 있는 거지. 근데 굳이 내가 뭐신 나오세요? 1번 신 나오세요? 2번 신 나오세요? 3번 신 나오세요? 할매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왜 신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사람으로, 인간으로 있다가 그 사람들이 더 주체가 크다 보니까 튀어나올 때
그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 나와 있어요. 있으면요 그냥 하는 말 들어줘요. 신도 지금 할 말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다가 아 알았다고 그 허금의 동차 공부하세요. 그럼 쏙 빠져요. 그걸 한마디만 되는데 뭐 자기도 뭐 깎아봐야 뭐 할 말이 있을 거잖아. 그럼 잘 들어주면 되지. 우리는 전부 다 신인데 신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에이. 나는 인간이고 신은 다른 세계에 차원계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으로 살고 그죠? 내 육신하고 영혼이 지금 결합됐는데 육신을 다 쓰고 버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좀 더 차원계 가는 거라. 근데 조상은 따르고 나는 또 따로라 생각하거든. 사람들 이상한 이중잣대를 대더라고. 내가 인간으로서 죽으면요 육신을 벗고 가면 전부 다 차원계 신들이라 영혼 신들이라니까 나도 내 후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5천년 동안 지금 조상을 줄로 온 거라니까 줄로 왔는데 내 신을 안 받으려고 그래. 내 신을 안 받으려고 전부 어떻게 가요? 기독교도 하고 저 뭐야 저 불교도 찾아가고 도파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는 큰 집단 신이 내를 받아주니까 신들이 발복을 안 하거든. 그럼 우리 조상들은요 제자 그거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그냥 잠잠하게 자중하는 거라. 몇 년 동안 자중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표적도 안 받고 몸 아픈 것도 저쪽에 살펴주고 그럼 몸도 좋아지고. 근데 어느 때가 지나면 3년 지나고 뭐 7년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공부는 된 거고 농기만 쳤다. 무릎 꿇고 기도만 했다. 그럼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저 중앙청이 있는 거야. 청이 있기 때문에 힘을 다 걷어들인 거야. 그럼 조상들이 왔는데 원력도 못 쓰고 어떻게 돼요? 제자가 공부한 것도 없고 사회 도움될 일도 못 했으니까 다음에 가서 원력을 받아올 수 있는 그 명분도 없어. 그럼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족자족 인연을 몸에 실려가지고 따라만 다니는 거라. 제자가 어디 가면 따라가고 제자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있고 제자가 저 부처 밑에 삼천배하면 신들도 같이 삼천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신들도 미칠 일이야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육신이 없고 두뇌가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니까. 그걸 갖다 인간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영혼신이 굉장히 불쌍한 거야. 제자 못난 제자 하나 때문에 5천년 동안 줄로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숙제를 풀 이 홍해 인간들이 지식의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을 모르는 거야. 그럼 제자 하나 못난 것 때문에 신들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참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 부처한테 삼천배 맨날 해야 되고 십자 밑에서 자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복을 바라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 듣고 하면 어떨까요? 제자 하나 앞에서 십자 밑에 구르고 있으면 그 조상 서인데 어때? 뒤에서 같이 가고 있어요. 내 못난 것 때문에 신들을 갖다 굉장히 참 창피찬란하게 만든다니까. 홍인간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절에 가서 뭐 돌비 밑에 무릎 꿇고 있어. 그럼 조상들도 처음부터 같이 무릎 꿇어야지. 조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창피찬란하게 만든 게 누구냐면 이 지금 주인공들이라 인간들이. 그래서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빵만 먹지 말고 빵은 배불리 먹고 지식을 갖추고 내 영혼의 질량을 팽창시켜야죠. 그래야 내가 뭔가 힘을 쓸 수 있고 사회에 빛나는 일도 할 수 있고 신들을 갖다 바르게 운영해가지고 이 신들을 어떻게 해요?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지.